자,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결국에는 고지자기를 통해서 대륙의 위치 파악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지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고지자기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가 이제 편각이라는 애가 있었고, 또 하나가, 그렇죠, 복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편각하고 복각이 있었는데, 이 편각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하고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북극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둘 사이의 각도 차이가 바로 편각이라 불렀었는데, 이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났을 때 가리키는 북극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북. 그렇죠. 자북. 그렇죠? 자북이라고 불렀었어요. 또는 자기장의 북극.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내가 진짜 가려고 하는 북극점은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진북 또는 지리상 북극.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적으로 편각은 그렇게 나왔었고, 복각은 어떠냐? 복각은 나침반을 요렇게 수직으로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나침반의 바늘이 아무래도 지구의 자기장 방향에 똑같이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바늘이 이렇게 향하는데, 이 바늘의 방향하고 내가 디디고 있는 땅바닥하고의 각도였죠. 둘 사이의 각도, 요거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각은 가장 큰 값일 때가 어디서 측정할 때였어요? 그렇죠. 자북하고 자남에서 잴 때가 가장 큰 값이었죠? 네, 90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북극 남극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북극에서는 자북극에서는 플러스 90도였죠? 네, 자남극에서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부호로 우리가 구분해 준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둘이 완전 일치하는 거, 지평선하고 바늘하고 각도가 0도인 적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자기 적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복각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암석에 기록된 자기장인 고지자기의 복각값을 알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도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론이 여기까지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쪽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맨 밑에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그래프 찾으셨죠? 자, 그래프 가로축은 뭐라고 써 있어요? 복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여기가 플러스 90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세로축은 뭐예요? 위도. 위도는 맨 끝에가 90도 N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이거는 N은 무슨 뜻이에요? 북쪽. 그렇죠. 북반구란 뜻입니다. 북반구. 그죠? 그래서 북이 플러스 90도니까 이게 진북이에요. 진북. 그죠? 아, 여기는 90도 S니까 여기는 남이 90도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향성이 어때요, 서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각하고 위도 사이의 관계가 약간 비례에 가깝죠?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복각이 플러스 90도 쪽으로 갈수록 위도도 북반구 쪽으로 향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지자기를 통해서 대륙의 위치를 이렇게 복각만 측정하더라도 대략적인 위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실제로 실험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예정이에요. 요거를 한번 해서 그거는 이제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복각을 가지고 우리가 위도 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복각값을 알면은 그 지역의 위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도에다가 이 값을 가지고선 당시 북극점의 위치를 찍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응,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교재 1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 제목을 그대로 쓰면 고지자기도 통해서 자북의 이동 경로 해석입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별표를 한 마구마구만 치십시오잉. 요 내용이 딱 여러분들 모의고사 고3들 기준으로 18번, 19번, 20번 나온 내용이에요. 요게, 예.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쉽진 않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거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리기 귀찮으니까 조금 단순해서 위쪽에서 보는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좀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게 지구를 위에서 본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를 위에서 쫙 내려보면은 가운데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리상 북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북 또는 이제 지리상 북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선 여기를, 그러면 여기 끝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지구를 옆에서 봤을 땐 요게 지평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요것도 역시 지평선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는 특징적인 지평선이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위도 0도가 돼요. 요 흰 선이 해서 위도 0도, 즉 여기가 적도 지역이고요. 여기 가운데가 위도 90도인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3등분하면 위도 30도, 위도 60도가 찍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찍을 거예요. 이렇게 60도 하나, 30도 하나. 간격이 많이 다르군요. 네, 그건 뭐 저희 그림 실력의 한계니까 넘어갑시다. 자. 아, 물론 달라도 되는데 요거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네, 둘이 완전 다르죠? 네. 넘어가세요, 제발.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히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대륙을 하나 갖다 놨어요. 자, 요 대륙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대륙이. 자, 그러면 이 대륙에서 옛날의 암석들을 우리가 캘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 우리나라 땅이라고 예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생긴 돌멩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고생대 것도 있고 중생대 것도 있고 신생대 것도 있고 성캄브리아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각 시대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캄브리아는 백령도 가면 암석이 많아요. 백령도에. 네. 네. 그리고 고령, 저기 고생대는 저기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그 다음에 중생대는 어디에 많더라? 중생대는 경상도 가시면 많고요. 신생대는 뭐 제주도 암석이 다 신생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대륙에서 옛날의 암석을 캐갖고 옛날 암석의 북각을 재서 위도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대륙은 위도 몇 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30도 정도. 그렇죠. 위도 30도 정도에 대략적으로 위치를 하죠. 예,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현재는 대략 한 위도 30도쯤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 재보면 과거에는 위도 값이 달랐어요. 왜? 대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움직여서 여기서 내가 자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1억 년 전에 어떤 암석을 쟀더니 1억 년 전에 여기 있었더라 이거예요. 네. 자, 1억 년 전에 자북이 여기에 있었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값만 가지고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느냐를 알아내야 돼요. 지금 머릿속으로 아니 그게 가능해? 그죠?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북하고 진북하고 위치가 같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위치가 다릅니다 분명히. 근데 이 자북이라고 하는 애는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지구과학 2에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자북이 그럼 과거부터 계속 위치가 변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자북 위치를 정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자북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북이 막 이동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기본적인 가정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평균을 내보니까 가정이 뭐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사실상 둘이 위치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자북이 계속 움직이곤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진북하고 자북하고 일치를 하더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그렇게 다르지? 지금은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북하고 자북하고 사실상 위치가 똑같더라. 그게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써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자북이 지리상 북극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 1억년 전 자북의 위치가 사실은 뭐인 거예요? 요 가정에 따르면. 그렇죠. 1억년 전 진북의 위치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1억년 전 자북의 위치가 곧 진북의 위치인데,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아까 내가 진북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1억년 전이 여기였대.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움직였던 걸까요, 과거에? 네. 네. 1억년 전에 자전축이 여기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1억년 전에도 진북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왜 이 대륙에서 1억 년 전에 딱 쟀을 때 진북이 여기로 나와요? 대륙이 움직여. 그렇죠.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변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 예, 여기가 1억 년 전이고 여기가 현재니까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원인이 대륙 이동 때문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대륙이 실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의 위치가 안 맞는 것처럼 찍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맞춰주면은 대륙이 어디에서 이동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위도 60도 지역에 지금 찍어놨으니까 여기서 30도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 대륙도 얼만큼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해서 30도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동을 시키면 요게 1억 년 전 대륙의 위치가 되겠죠. 1억 년 전. 네, 1억 년 전이니까. 네, 같은 시기에. 자, 그러면 1억 년 전의 대륙은 실제로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어때요? 이 점만 보고도 대륙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 이동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 요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복각을 가지고 위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요 현재 대륙 위치입니다. 현재 요 실선으로 그려놓은 거는요. 됐죠? 여기에서 이 해석값을 가지고서는 1억 년 전 암석을 여기서 캔 거예요. 이 대륙에서 1억 년 전 암석을 캐갖고 이 암석의 이 값들을 측정한 다음에 당시 자북의 위치를 찍은 거죠. 그게 요 흰색 위치입니다. 요거. 근데 자북이 진북이랑 아까 똑같다는 게 기본 가정이었죠. 왜냐면 둘이 평균 내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상 진북 위치랑 똑같은데 자 그럼 북극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대륙은 가만히 있었는데 북극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북극이 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동한 것처럼 지금 찍히고 있죠? 여기까지 되시죠? 왜 그러면 이렇게 찍혔을까 했더니 얘가 실제로 이동을 했던 게 아니라 얘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점이 다르게 찍혔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대략 한 위도 30도쯤에 위치를 하고 내가 찍은 북극이 60도쯤에 위치하니까 지금 요 대륙하고 북극하고 간격이 한 30도 정도 차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억 년 전에도 30도 차이가 났었어야 되는 얘기예요. 요 둘이 사이가. 그럼 어떻게? 얘를 진짜 북극의 위치로 옮겨주면은 똑같이 얘도 간격이 되도록 옮겨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여기는 90도니까 그럼 대륙을 60도로 해주면 여기도 똑같이 30도 간격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보니까 1억 년 전에 대륙은 실제로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억 년 전에 대륙은 이 노란색 점선이고 현재는 여기니까 대륙이 1억 년 동안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억 년 전에 지금 위도가 몇 도예요? 대륙의 위도가? 그렇죠. 60도 지점에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1억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누가 더 위도가 높았던 거예요, 당시? 1억 년 전이 더 높았다가 점점 낮아졌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습니까? 대륙이? 아, 동서남북으로 해야죠, 여기선. 네, 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륙은 1억 년 동안 전반적으로 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요 북극하고 얘 사이의 간격은 어때요? 예, 대륙하고 북극 사이의 간격. 자, 1억 년 전에는 간격이 둘 사이의 간격이 30도였죠. 네. 현재는 60도가 됐죠? 네. 그러니까 간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죠? 둘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1억 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암석의 복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각. 어떻게 비교해?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비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1억 년 전에 위도 60도, 현재는 30도잖아요. 그럼 어느 경우에 암석을, 아니, 어느 경우에 복각이 더 크게 나오겠어요? 값이. 1억 년 전하고 현재하고. 그렇죠. 1억 년 전에 복각 값이 더 크겠죠? 여기가 북극에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가 더 복각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정답률 30%짜리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면은 요거를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아,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정신 좀 차리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륙에서 관찰을 하면은 어때요? 1억 년 전에서 지금까지 북극이 요렇게 선이 찍히지만 실제로는 북극의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 대륙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대륙에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 개의 대륙에서 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륙에서 한 것도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21쪽 또는 교재 15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경로가 두 개가 나오죠? 네, 하나는 어느 대륙에서 측정한 거예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경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푸른색 계열로 된 게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경로가 나오는데 그 경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요렇게 변한 거. 여기서 여기서 변한 거. 거기 보면은 5431 써 있네요. 단위는 몇 년 전? 억 년 전이라고 오른쪽 밑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라고 하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5억 년 전의 북극 위치는 5번인 거예요. 그죠? 근데 4억 년 전에 4번, 3억 년 전에 3번, 2억 년 전에 2번, 1억 년 전에 1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럽에서도 같은 방식이고. 자, 근데 여러분들 방금 해봤으니까 이렇게 북극 위치가 변한 게 실제로 북극이 움직여서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륙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지금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에서 각각 측정을 했는데 둘이 북극의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게 나오죠, 경로가. 네. 0에서는 똑같이 맞춰지지만, 그죠? 현재 북극 위치니까. 근데 5431 보면은 둘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당시에 북극이 두 개였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개로 찍힐까요? 다른 경로예요. 그렇죠. 둘이 이동한 길이 달랐던 거죠. 둘의 이동한 길이 달랐던 거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으로 가면은 둘의 이동 경로를 맞춰봤죠? 네. 맞춰봤더니 당시에 아메리카랑 유럽이 어떻게 돼 있었더라? 둘이
붙어 있었다가 점점 떨어졌더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복이 두 개로 나타나는 건 실제로 북극이 두 개였던 게 아니라 둘이 붙어 있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경로가 나타나게 됐더라. 그래서 이게 역시 또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봐도.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옛날에는 붙어 있었네요, 둘이,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떨어졌을까, 둘이? 그건 모르죠. 아니요, 배웠어요. 멘틀 대륙. 배운 걸로 할 수 있어요. 멘틀 대륙을 통해서. 해양조 확장. 해양조 확장이 된 거예요. 맞아요. 북아메리카랑 유럽 사이의 바다가 뭐죠? 네? 대서양. 그렇지, 대서양이죠, 대서양.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한가운데에 뭐 있어요? 물? 하와이. 아니, 지형 이름이요, 지형 이름. 하와이는 태평양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해령? 그치. 해령이 있어요. 무슨, 혹시 해령 이름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마리안. 아, 그거 1학년 때 배웠는데. 아, 쟤 안 들었어. 산안드레아스 단층대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기억하는 게 그것도 없어요. 기억해내겠습니다. 아, 다, 앞 페이지 보세요, 교재. 앞 페이지에 써놨잖아. 앞 페이지 보세요, 12쪽에. 지금 몰라요? 거기 이름 써있잖아. 아, 모르니까 지금 봐봐요. 대서양 중앙. 그렇죠.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보이시죠? 네. 요 대서양 중앙해령이 5억 년 동안 계속 넓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아, 대서양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끝에 해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 대서양은 지금 현재도 계속 넓어지는 중이에요. 얼마나 빨리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네. 1년에 3cm? 아마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이동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든 대륙에 대해서 이직거리를 다 해서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교재 16쪽 가시면 있습니다. 교과서는 22쪽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네. 이직거리 한 명이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네, 이직거리를 컴퓨터가 했네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계산은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네. 컴퓨터였겠네요. 네? 컴퓨터가. 근데 요새는 다 컴퓨터가 분석을 하죠. 네. 그때는 컴퓨터가. 네, 이때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이거 얘기할 때도. 자. 너는 왜 자꾸 그걸 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대륙을 이 북극을 통해서 위도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자북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네. 그렇게 파악을 과학자들이 각종 대륙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지금 다들 일치가 돼서 그 전반적인 경향성이 여러분들 16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륙이동 양상을 볼게요. 자, 과거의 대륙이동은요 정말 단순해요. 초대륙이었다가 서로 나뉘었다가 다시 초대륙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나뉘었다가,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초대륙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초대륙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처음에 나타났던 초대륙이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었어요. 12억 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네, 12억 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는 바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다가 얘들이 한번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번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게 대략 한 2억 7천만 년 전쯤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초대륙이 판게아예요. 배열은 다른가요? 네? 네, 모양은 다릅니다. 이거 뭐 연도를 외우실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 2억 7천만 년 전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고생대 끝에, 고생대 끝이기 정도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로디니아하고 판게아의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둘의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거기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교과서 그림은 좀 더 크거든요. 교과서 22쪽에 보시면 12억 년 전하고 2억 4천만 년 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대략적인 로디니아와 판게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둘이 모양은 다릅니다. 초대륙이어도.
해서 그렇게 했다가 둘이 갈라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나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사실은 오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여기서 나눠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1억 5천만 년 전에 대서양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었죠? 네, 대서양 확장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3천만 년 전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3천만 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어요.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3천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구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네. 그래서 3천만 년 전쯤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지금 충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부딪혀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고요. 둘은 지금도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은 높이가 좀 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니 하면 8,848m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8,849m라고 얘기를 해요. 네, 1m 정도 올라갔어요. 네, 많이 늘었죠. 1m면 꽤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대륙은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대륙 이동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대륙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파악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 하나 있어요. GPS. 그렇습니다. GPS로 합니다. GPS로 파악을 해요. 인공위성 띄워놓고요. 인공위성 띄우면 인공위성은 정확한 지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상당고등학교 건물을 딱 찍어요. 그럼 올해 찍고 내년에 찍고 내후년에 찍으면 셋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동 방향하고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의 전반적인 이동 영상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구한 게 여러분들 교재 16쪽 또는 교과서는 24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태평양 판이에요. 태평양은 한 10cm 정도가량의 속도로 1년이요? 움직입니다. 1년에. 네. 빨리 크네요. 네. 제일 느린 거는 러시아 대륙이 1년에 한 2cm? 네. 그 정도. 2cm면 느리죠. 1년에 2cm면은 요 손가락 하나 두께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한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여러분들 꽤나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들 보시고요. 모르면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